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고통을 통한 성장이고 아이디는 같이 읽겠습니다. 정금 같은 성도. 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부터 한번 쭉 읽으실래요? 네, 그리스도의 신부, 추수의 일꾼, 거룩한 전사, 몸의 예배자, 두세계의 승리자, 성숙한 제자, 시간의 청지기, 빛의 전달자, 정금 같은 성도. 네. 어제 예, 저녁에, 어제 저녁인지 오늘 아침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전에 제 아내가, 예, 말씀 암송하고, 그 다음에, 예, 아이디 지금까지 내가 다 외워볼게. 그리고 외우구나. 외우고 나서 굉장히, 예, 뿌듯해 하셨습니다. 아, 내가 이걸 다, 아, 외우다니 하고 뿌듯해 하셨고요. 여러분, 예,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칭호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거 붙이지 않으면 뭐가 붙어요? 고발장이 붙어요. 고발장이. 고발장이 뭐냐면 정죄. 하다가 잘못한 거, 뭐 하다가 실패한 거, 쓰러진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붙는데, 진한 황토 같은 거 면바지 붙으면 안 지워지잖아요. 잘. 커피 자국.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죄는요, 잘 안 지워져요. 미안하지만. 정죄하고 그런 거 잘 안 지워지고. 그게 우리 안에 이렇게 인상으로 박으면 일생 동안 그 사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아이디를 붙이는 거예요. 이것을 멸시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있으면 인품이야 어떻게 됐건, 속이야 어떻게 됐건 그대로 되나? 그래, 뭐라 그래요? 그대로 돼.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아이디대로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금 같은 성도, 예, 고통을 통한 성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누가 시험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죠. 저는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실 때문에 그냥 저절로 은혜가 됩니다. 그냥 그 말은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육신의 형인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학자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학자들은 원래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시련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됐잖아요. 복음을 받게 됐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덤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감기 걸리면 어떡할까요? 감기 걸리면. 죽다가 살았는데,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어울리잖아. 예? 죽음에서 완전히 살았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감기쯤이야? 그럴 거예요. 예? 저 감기 걸리려고 왜 살리셨어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갑자기 경제적으로 조금 이런저런 일들이 어긋났어요. 아니면
엉뚱하게 세금이 많이 날아왔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야,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죽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깟 세금쯤이야. 모든 것이 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놓고 그런데 내가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나는 어떻게 봐야 할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 이게 무슨 죽을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모든 것들은 뭔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있을 때마다 아하, 이를 통해서 내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또 내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무를 지나 숲을 지나 등성이에 오르면 이제는 정상이 보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기쁘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마치 마라토너가 고바위를 오르는 훈련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유함을 맛볼 때를 생각하고 마음속에 희열을 느끼는 땀을 흘리고 허벅지가 정말 터질 것 같고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고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마음으로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바로 그 생명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감사할 이유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내가 잊지 않고 또 보게 해달라고 감사함으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해요.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혀차주라고 있는 게 아니요. 아니면 아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렇게 섬겨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어려운 일이 있대. 어떻게 어떻게. 그게 그 사람을 굉장히 위해주는 것처럼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대우하는 거예요. 어려움은 대우하지 마세요. 어려움은 대우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말하면 왠지 싹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 남이라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어두운 표정으로 저 사람이 이만큼 어두우면 남은 두 배쯤 어두워야지. 그래 가가지고 어떡해. 네. 그래가지고 저는 위로와 해결이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더 감사함을 회복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더 가까이 서야 될 줄 믿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정말 좋아하는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버렸으면 시련을 겪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생명 안에서 우리는 모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련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헤쳐나갈 전략을 세우고 싸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싸우고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믿음으로 구하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믿음의 대가들이, 영적 대가들이 바로 이 전략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예, 응답이 현실로 기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내가 막 기뻐해요. 그럼 저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남의 일이라고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럴까요? 예, 그럴까 봐 우리가 죽는 신용하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는 마음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등 돌리고 돌아서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이 상해버려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돌아서는 사람. 왜 그럴까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기 때문에? 아니요. 아마도 그런 일만 생기면 하나님과 등 돌리고 믿음에서 돌아서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신의 몫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다가 나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저 하나님에게 실망했어요 하고 돌아서는데 그 사람을 잡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권면하고 기도하겠지만 이미 마음으로 정하고 스스로 멀어져 가잖아요. 그건 자기의 몫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기 몫이래. 그러면 온 교회가 죄진 것처럼 목사님 때문이야.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 아니요. 자기 몫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등 돌리고 멀어지지 마세요. 아쉬운 사람 없어요.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좋은 일이 그게 뭐죠? 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나쁜 일이 생겨서가 아니고 나쁜 일 그게 뭐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감사라는 것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저질 체력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체력이 안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깎아내려요. 나한테 저질 체력을 주셨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인터뷰를 해요. 왜 그렇게 몸이 약하게 됐어요? 먼저 부모님이 날 그렇게 낳아줬고 아니면 어릴 때 심하게 아팠고 아팠던 이유는요? 그때 의사가 제때 진료를 잘 못해줬고 또 여기저기 자꾸 아픈 이유는요? 출산 때 조리를 잘못해서 평생 골뱅이 든 것 같고 거기다가 어떻게 결혼했는데 서로 맞벌이 하면서 부모님 부양해야 했고 그래서 보약 한번 제대로 못 먹어 저질 체력이 아주 정착된 것 같고 여러분 거기에 감사할 틈이 있을까요? 감사할 틈이 그 가운데 끼어들 수가 있을까요? 머리가 아프고 시력이 떨어지고 관절이 좋지 않고 소화기관이 약한 것은 덤이고 여러분 감사할 틈이 끼어들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 대신에 주님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은 좋은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게 건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자 건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덤으로 주신 생명,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고 구하며 또 응답하실 생명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자녀 태어난 날 감사하고 그 다음엔 감사 졸업입니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너다지 아픈데. 예. 성장하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한국 남자아이들은 거의 다 ADHD예요. 예. 뭐 어마어마한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 떨 거 없어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우리 아들도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남의 집 아들도 보니까 다 그럽디다. 예. 그러니까 뭐 ADHD 그거 했다고 선진국에서 그런 것을 진단해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 한국 같았으면 그냥 모범생이에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ADHD예요. 그래서 관찰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냥 크면서 하는 일반이에요. 예. 그게 시험이고 그게 하나님이 그러면 일생 동안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 학교 입학한 날 하루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 졸업이에요. 아니, 성적을 가져와야지 감사를 하지. 말을 들어야지 감사를 하지. 파트너와 결혼한 날 감사하고 감사 졸업이에요. 그럴 줄 몰랐거든요. 직장 입사한 날 딱 한 번 감사하고 감사 졸업이에요. 도처의 진상들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장만 쌓이는 거예요. 졸업장만. 예, 감사 졸업장만 쌓여요.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 인생은요. 인생은 거의 저주받은 거예요. 약하다 말하지 말 것. 예. 약하다 말하지 말고요. 병원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부모님 병환 걱정되어서 예배 못 드리겠다 그러지 말고요. 부모님 병환 속에서 오히려 가족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세요. 자식 때문에 내가 속 썩고 말 못할 시간 보낸 것을 누가 알겠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내 힘 밖에 일이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더 간절하게 찾게 된 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올해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겹겹이 쌓이는지 정말 원망스럽구나. 나 안 보이면 찾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느 것 하나도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이 시간을 지나면서 그 주님이 이루실 일이 기대된다고 말하세요. 아니 목사님 마음은 그렇지 않고 마음은 죄가 됐는데 입으로만 그렇게 하라고요? 네, 입으로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몸은 따라오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영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디? 예.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이 맡아가지고 계세요, 이제는요. 맡아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미 붙잡고 계시고요. 예,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 어두운 것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집이 어둡죠? 예, 불 켜면 1초도 안 돼서 환해집니다. 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불을 켜시면 우리 마음은 1초도 안 돼서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하면요. 입으로만 감사하세요. 그리고 입하고 표정하고. 예. 여러분, 예쁜 얼굴 한번 지어보실래요? 예쁜 얼굴. 예. 예쁜 얼굴. 저도 전에는 이 유심론,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변해야지. 표정으로만 그러면 어떻게, 그게 위선이지. 겉과 속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밝아집니까? 아니죠. 표정을 더 굳히는 거죠.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마음하고 얼굴하고 일치를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우니까 얼굴도 다 어둡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지성적인 신자인 줄 알아요. 예.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고 손 들고 그것은 경박한, 못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갈망하면서는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으로 따라가 주는 거예요. 예.
표정으로. 나이 따라 들어가면요, 표정이 저절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열 배는 노력해야 돼요. 열 배는 노력해야 돼요. 열 배는 노력해야 돼요. 열 배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저는 코로나를 두 번 걸렸는데요. 아까 김수성 목사님 한 번도 안 걸렸대요. 하나님 불공평하시죠? 아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23년 동안 한마음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소원하게 하시고 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성도들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다 하나하나 다 퍼펙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물론 못하죠. 예, 그래서 피해의식과 자괴감 가득해요. 제가. 예,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으면요. 제 마음속에는 피해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자괴감이 가득한 거예요. 깜냥이 안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퍼펙트하게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놓치고 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돌보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은데 예, 생각 같으면 다 쫓아다니고 집에 가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이름 다 부르고 싶은데 요즘 이름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의식과 자괴감이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 건강을 주셨다는 것은 슈퍼맨처럼 펄펄 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은 집회가 있거나 특별 새벽기도가 있거나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집회를 가거나 항상 그때마다 아팠습니다. 항상 그때마다 아팠어요. 20년 전쯤에는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토요일 날 밤에 한 3시간, 4시간 기침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이 알러지 그 이게 차단을 하려고 지하실로 내려가가지고 담요를 몇 개를 뒤집었었어요.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것들을 각을 하고 그 다음에 뒤집었었어요. 지하실에 가서 두 개를 뒤집었었는데도 기침이 멎지 않았어요. 한 3시간, 4시간 기침을 하다가 바톤북에 있는 그 크라이스트 크랑켄하우스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코티정을 막 따따블로 맞고서 기침이 멎었는데 주일날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못했는데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주일을 못 지킨 적이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예배를 앞두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특새를 2주 하잖아요. 옛날 성도들은 아시지만 저희가 1년에 40일 특별새벽기도 두 번씩 했어요. 또 그 외에도 제가 모든 설교는 제가 다 하니까 그리고 양육도 다 했고 또 우리가 교회가 없고 사무실도 없으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양육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거의 양육 행사들 다 했어요. 제일 많이 할 때 설교, 강의,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전부 다 해서 27번인가 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안수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 매일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안수기도 받으시는 분들. 안수기도 한 30분 이상 하고 나면 지금은 제가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성의 없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는 무슨 안수기도를 어떻게 제가 의자에 앉아서 해요. 어릴 때 우리 나이 드신 목사님은 앉아가지고 저희가 그 양말 발목 잡고 기도 받았지만
저는 그런 자존감이 없잖아요. 그런 권세도 없고 또 제가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항상 서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수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허리가 이렇게 굉장히 끊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쁨이 있었고 또 그렇게 감당을 했어요. 2017년에 카메룬에 선교 다녀와서 망막이 찢어져서 망막박리 수술을 했어요. 망막박리 수술을 하고 핵수병원에 누워있는데 단기 선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망막박리 수술하면 엎어져서 가만히 눈 감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한쪽 눈 뜨고 핸드폰 가지고 선교 가는 거 그거 준비했어요. 비행기 표를 뭐 못 끊는다 그러고 뭐 해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었고 아 그때도 주일을 예배를 못 드렸네요. 수술하고 누워 있어서 2018년에는 코트디부아 선교 갔다가 하필이면 가서 호흡곤란이 와서 밤새 잠 못 자고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LA 집회 갔을 때는 독감이 걸렸는데 집회 약속 때문에 갔는데 항생제 알러지가 와서 두드러기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교회다가 말도 못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올해도 전반기 5개월 정도 독감 후유증으로 기침을 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작년 11월 특세에 이어서 신방을 다니면서 그리고 런던 집회를 하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런던 집회 꿈이 있는 교회죠. 갔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목도 갈라지고 몸살도 심하고 그때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집회 끝나고 아프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는 응답됐어요. 어쨌든 집회 끝날 때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는 아팠습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연초에 특세 때도 또 완전히 낫지가 않아서 점점 나빠졌어요. 그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특세 끝나고 아프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특세 끝나고 아프기 시작해서 기침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 5개월 정도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도 감당해야 될 사역은 다 했습니다. 2월에 런던 한빛교회 집회인데 그때 갈 때까지는 분명히 다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다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집회 가서도 약을 한 움큼씩 먹으면서 잘 마쳤어요. 대신에 집회 시간 외에는 정말 숙소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 밖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올해 4월과 8월에 갔는데 4월에는 주례가 있고 교회 설교가 있었는데 주례하고 그 다음날 주일 설교까지 하고 나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병원만 다니다가 왔습니다. 8월에는 솔티 때문에 갔는데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걸려서 어쨌든 제가 사소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저보고 아, 목사님 정말 체력이 강철이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아멘이고요. 그런데 강철인 사람은 따로 없는 거죠. 조금씩 사라지는 기억력과도 싸우고 있고 여러 가지 예배 인도자로서 이제 목소리가 흔들려서 벌써 한 10년 전에 어떤 분은 저보고 아, 목사님 이제 노래 그만하셔야 되겠는데요. 그지만 제가 우리 성악한 성도님들에게 발성을 배우고 호흡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소리가 덜 떨리게 예배 인도자로서 김정구처럼 하지 않고 그래도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또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 안에 물론 이 부정적인 DNA가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선비 자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DNA가 제 안에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원망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몇 날, 몇 달을 울면서 약속한 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였거든요. 어제 말씀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생명을 얻고 이 복음을 만나고서 기껏 한다는 게 원망이라고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집회하면 아파요? 하필이면 선교가면 아파요? 하필이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나쁜 습관인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그 마음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이 아마도 저의 앞으로의 노년 생활을 지켜보실 분들이 많을 건데 아마 저는 착하게 죽을 거예요. 분명히. 제 생각에도. 왜냐하면 원망할 게 없거든요. 원망할 게 없거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이후에 겪는 모든 일은 부르심의 과정에서 겪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더물어 주신 생명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겪는 아주 선물과 같은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반납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나서는 여러분이 반납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반납하셔야 돼요. 미리부터. 예? 예. 여러분이 120년 살 걸로 생각하고 119년 차부터 반납할 거다. 그럼 여러분 반납 못해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정리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반납을 하나하나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허용하시는 이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풍파를 겪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시련을 만나면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적으로 허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잘못은 안 해요. 시련을 맞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99% 시련은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예, 원인 모르고 병을 얻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만들어서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몫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목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허용하시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주시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까지 갈 건데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에너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끔 시험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와가지고 기관에서 가끔씩 테스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시험하시는데 첫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린 믿음이 있거든요. 돌짝밭 길가처럼 일시적인 믿음도 있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넘어져서 죽어버리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비활성화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냥 묻어가는데 사실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구원이 정말인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붙잡은 것이 아직까지도 유효한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하고 또 확신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안 생기면 어떡하죠? 제대로 시험 들은 거예요? 아니요. 시험 든다는 말은 저희에게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목사님이 사랑이 없네. 예, 그런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의 시험은 돌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은 틀리기 때문이에요.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건 뭔가 꾀가 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지 않은 무슨 꾀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어려운 일은 있죠. 그건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돌봐야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돌보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의 시험이 들었다. 그 마음의 시험은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것은 잊지가 않은 거예요. 잊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은 돌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자꾸 돌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았다 하세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난 시험 들은 적이 없어요. 얘기해 주세요. 예. 시험 들지 않았다고 하면 안 들은 거예요? 예, 안 들은 거예요. 그 대신에 표정만 기쁘고 은혜스럽게 하세요. 그러면 마귀는 속아요. 예. 마귀만 속으면 되거든요. 마귀만 속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목적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원래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 우리에게는 애정이 없다고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는 척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연쇄적으로 넘어뜨리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만 속이면 되는데 그러려면 나 시험 안 들었어. 예. 나는 기쁘고 행복해.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왜 마귀 좋은 일을 하겠어요?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괜찮다는데 옆에 사람이 왜 넘어지겠어요? 그죠? 저 사람이 볼 때 좀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어려워했거든요. 아니요, 저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가 시험 들어요? 왜 감사해? 내가 시험 들려고 하는데 왜 감사해? 아, 내가 감사하다는데 왜 네가 시험 드냐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어요.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예. 내가 시험 들었다고 세상에 외쳐도 자기 외에는 아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서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억울해서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안 들었다고 말로만 하면 돼요? 네, 말로만 하면 돼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말로만 하면 된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표정과 태도까지 뒷받침해 주면 좋습니다. 네. 거룩함은 그렇게 말과 태도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명 양식만 매일 공급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함을 이루는 시퀀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태도로 나타내요. 그렇게 거룩함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서 태도로 변화되기까지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보세요. 속으로서부터 익어가지만 겉으로서부터도 익어가요. 그러죠? 껍질과 겉에도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속으로서부터 익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허용하시는 정말 중요한 목적은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연단하신다는 뜻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바람과 파도를 견딜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연단하신다는 뜻은 자기가 무력하고 무가치하게 느끼는 일을 만날 때 내 믿음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강력한지 깨닫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오 주님 왜? 입니다. 주님 하필이면 왜?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느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을 뿐입니다. 악을 허용하시다니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불신앙과 악이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을 허용했다고요? 아니요. 악을 허용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심판은 당연한 자초한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갖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정금같이 되는 일만 남는 것입니다. 장인의 끌질과 망치질을 견디면서 재련되어서 정금같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방법도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이루니까 너는 믿기만 하라.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쉽고 가벼운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한다고요? 입술로만 고백하세요. 여러분 예, 태도로만 나타내세요. 예쁜 얼굴로만 예배하세요. 마음은 돌보지 마세요. 마음은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옷 입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척하라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때 좀 이해가 안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런 척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표정 짓지 마세요. 네, 기쁘고 순하고 행복한 표정 지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표현하세요, 입으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룩함은 절반 이루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